안녕하세요. 황산한 여행균 가치 판매 1인자가 되고 싶은 이만석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날씨가 되게 춥습니다. 제가 여기 물을 한 잔 또 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황산한 여행균을 만드는 생강 발효 식초입니다. 제가 조금 타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사람들이 식초를 많이 타는데 많이 타면 썩쓰립니다. 자, 그리고 황산한 유인균이죠. 유인균도 여기에 한 스푼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가지고 자, 이렇게 흔들어서 우선 한 잔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날씨가 쌀쌀하다 보니까 목도 좀 약간 갤갤하고 그럽니다. 자, 제가 종일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제 편도선이 좀 약해가지고 이제 잘 붓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이렇게 발효식초 먹고 또 황산한 유인균 좀 타 먹고 이러니까 뭐 좀 어떻게 뭐 크게 아프지 않고 잘 붓지 않고 견뎌내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한테 문의를 많이 하는 것 중에서 유인균 발효 배우고 싶어요 라고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저희들 유인균 이게 발효 종균이죠. 이 발효를 배우고 싶다 그러니까 뭐 제 입장에서야 좋죠. 뭐 어떻게 우리 걸 배우겠다 그러는데 제가 왜 싫어하겠습니까? 얼마든지 저는 가르쳐 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왜 유인균 발효를 배워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발효 종균은 세상에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이제 이스트, 효모도 발효 종균입니다. 그리고 누룩 그것도 발효 종균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황곡균, 이것도 발효 종균입니다. 그 외에도 뭐 이것저것 이제 발효 종균들이 많습니다. 근데 균마다 발효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황산한 유인균의 특징을 배우고 싶고 또 이 유인균 발효를 어떻게 하는지 조금 우리가 배우면 아무래도 잘 활용을 할 수가 있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배우고 싶다고 이제 말씀하는 거는 되게 저는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유인균 발효를 배워야만이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식초도 만들고 장아찌도 만들고 김치에 이제 이렇게 또 양념에 또 넣기도 합니다. 넣어가지고 하면 김치 맛이 굉장히 좋고 동치미 같은 것도 만들고 물김치도 만들고 오만한 걸 다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죠. 그걸 잘 만들어가지고 또 뭐 발효 요리 같은 것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자꾸만 많이 먹어야지 저희들 유인균이 또 많이 팔릴 거니까 뭐 저희 입장에서야 여러분들이 배우겠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전화가 딱 옵니다. 오면 유인균 발효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데요. 이렇게 이제 전화를 합니다. 이제 전화가 오면 제가 그러시냐고 얼마든지 가르쳐 드리겠다. 유인균 발효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배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전문 강사 쌤이랑 여러분 이제 상담을 해가지고 뭐 1대1로 이렇게 이제 조언을 받으면서 배우실 수도 있고 부산에 이제 저희들 사무실이 이렇게 부산에 있으니까 부산에 와가지고 하루에 뭐 한 세 가지 네 가지씩 이렇게 한꺼번에 배워갈 수도 있고 또 유인균 발효 아카데미가 있으니까 거기서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도 있고 또 유튜브로 해가지고 아니면 또 여러분들 지금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동영상을 제가 한 200개 정도를 지금 당장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배울 수도 있습니다라고 제가 열심히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말을 턱 끊으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딘데요?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말 나오면 저는 여기가 답답해집니다.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또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 여기는 부산이고에 자, 경상도 말을 좀 씁니다. 부산이고 부산에 보면 초읍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린이 대공원이 있고 그 바로 앞에 동물원 주차장이라고 억수로 큰 주차장이 있는데 차를 한 900대 정도를 동시에 댈 수 있는 큰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 바로 앞에 행복한 목욕탕이라고 굉장히 또 큰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 5층하고 6층이 황산한 샘 발효 연구실인데 그 한 층이 한 1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두 개 층이 한 200평 정도 되는데 거기 오시면 여러분들이 황산한 샘이 어떻게
발효를 하고 유인균 발효를 어떻게 하는 건지 처음 다 보실 수도 있고 와서 실습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것저것 많은 이야기도 나눌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또 열심히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분이 딱 잘라가 또 한마디를 합니다. 여기는 서울인데 그것도 반말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는 천안인데 여기는 광주인데 여기는 경기도 화성인데 여기는 강원도 어딘데 딱 이러면서 아주 짧은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또 열심히 저는 또 설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시냐고. 근데 미국에서 뭐 미국 LA, 뭐 휴스턴, 그다음에 뭐 뉴욕, 뭐 여기 있자 있는 교포들도 날 잡아가지고 여기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오는 계시는 교포들도 오는 분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오는 분들, 일본에서 오는 분들, 뭐 캐나다, 호주 이런 데서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이면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오는데 다음에 한번 시간이 나시면 그때 한번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또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분이 더 짧은 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울에는 없는가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저 깜짝 놀랍니다. 그분 말에 깜짝 놀란 게 아니고 저희들도 이제 서울에 이 발효 교실을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대구에도 만들고 싶고 뭐 경기도에도 만들고 싶고 뭐 수원에도 만들고 싶고 전라도 광주에도 만들고 싶습니다. 제일 문의가 많은 곳이 서울 경기 쪽이니까 서울 쪽에다가 저희들이 만들려고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발효 이거는 공간을 되게 많이 차지하는 이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한 6, 70평 정도는 돼야지 뭐 이렇게 전시장도 하나 이렇게 좀 할 수 있고 또 상담도 좀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이제 배울 수 있는 공간도 이제 이렇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그래도 또 찾아오기 쉽게 한 60평, 70평 정도 되는데, 그것도 한 3층 정도 되는데, 제가 집세를 알아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팔아가지고 몇 푼 남는다고, 그 정도 집세 주고 저희들 그,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 물론, 이제, 뭐, 본사가 서울이면, 뭐, 저희들이, 그자, 뭐, 쭉 쉬고 있으니까, 뭐, 그걸 감수하겠는데, 그냥, 부산에는 부산대로 또 있고, 서울에는 서울대로 있고, 아니, 그냥 몇 푼 남는다고. 그래, 도저히, 이제 제가, 지금으로서는, 뭐, 앞으로 또 형편 나아지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으로서는, 엄두가 안 납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언제 생기느냐고, 이제, 거의 대부분, 그렇게 똑같이, 물어봅니다.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자, 요걸 여러분한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유인균 발효를 이제 그분들 10명 중에 9명이 유인균 발효 배우고 싶어요라고 말을 하고 배울 수 없는 저는 배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편하게 배울 수 있는 모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배울 수 없는 최선의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생각해보고 다음에 전화하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결론이 끝납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총정리를 하겠습니다. 유인균 발효는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발효 종균이기 때문에 이게 이 발효 종균이 거의 발효를 99% 지가 다 합니다. 사람이 하는 거는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이 실제 발효에 관여하는 게 거의 없다 보니까 1%만 배우면 돼요. 이 유인균이 어떤 온도를 좋아하는지 또 발효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또 그걸 드셨을 때 인체에서 어떻게 반응이 일어나는지 그 정도만 배우면 돼요. 그러면 그거는 얼마든지 동영상 강의로 저희들이 거의 700개 정도가 다 만들어진 상태고 그중에 한 200개 정도는 이미 오픈되어 있습니다. 유튜브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보실 수 있도록 공짜로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돈 한 푼 안 듭니다. 유인균을 구입하지 않아도 그건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도록 다 오픈됐습니다. 이 정도까지 그거 만드는데 1년에 저희들이 2억씩 거의 한 3년, 4년 정도를 그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8, 9억 정도 손해를 보면서까지도 다 만들어가지고 공짜로 볼 수 있도록 해놨는데 더 이상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스마트폰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자체 해놨고 두 번째 이제
발효를 하다 보면 그래도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차피 유인균 발효를 하려고 유인균을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전문 강사 쌤들, 이제 전문가 쌤들한테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분들한테 구입을 하면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이거 사용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뭐 전화로 이제 물어보면 또 대답을 해 줍니다. 물론 그 전화를 새벽 2시에 걸었는데 왜 안 받느냐고, 뭐 밤 12시에 그런데 왜 안 받느냐, 이러면 이제 곤란하지만, 업무 시간 내에는 대부분 다 전화를 잘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 강사 선생님이 또 1대1 멘토로 해가지고, 여러분 또 상담을 충분히 또 해줍니다. 그리고, 책도 있습니다. 이제 두 권의 책이 있는데, 저희들 뭐, 이제, 물론 이제 뭐 세계적인 대작에 비해서는 뭐 이게 절작인지 몰라도 열심히 썼습니다. 유인균 발효, 도대체 유인균 발효를 가지고 이제 장아찌 만드는 거, 뭐 김치 만드는 거, 그다음에 뭐 이제 저기 치즈 만드는 거, 뭐 이 안에 뭐 별의별 게 이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유인균 발효 액 만드는 거부터 해가지고 책 뒤쪽에 보면 레시피가 한 40개 정도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발효 식초에 관해서도 이제 식초에 관해서만 한 40 개 정도가 여기에 별의별 게 다 지금 다 레시피가 요 뒤쪽에 40페이지 40개 정도 또 돼 있습니다. 그럼 이거 두 개만 하면 80개입니다. 책도 유인균을 이제 물론 여러 개를 구입을 하게 되면 저 책도 공짜로 줍니다. 그리고 서점에서 여러분들이 사도 됩니다. 사가지고 또 배우셔도 됩니다. 그리고 책도 안에 또 레시피가 80개. 그러니까 실제로 현미식초, 보리식초, 그다음 밀식초 만드는 거 거의 똑같습니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당이 있는 과일식초 만드는 방법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고추, 샐러리 장아찌 만드는 거나 마늘 장아찌 만드는 거나 그놈입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개만 해보면 나머지는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책도 있고, 그 다음에, 유인균 발효 아카데미라고, 저희들이 또 자격증 과정도,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공부를 해가지고, 1년에 몇 차례 시험 칠 때 아무 곳에 나가가지고 시험을 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특정 점수만 받으면 또 여러분들이 합격하면 자격증도 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 강사님 상담을 해줘. 그리고 문자로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면 이제 문자로 제가 이런 유튜브 동영상은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찾으려면 힘듭니다. 그걸 다 제가 모아가지고 한 또 뭐 50개, 60개를 문자로 공짜로 또 보내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상담쌤이 상담도 해주고 유인균 발효 아카데미에서 공짜도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한번 여러분 부산에 올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 그 200평 정도 되는 발효 연구실에서 구경도 다 하고 이것저것 맛도 보고 그리고 실습도 뭐 고추장 만드는 것도 실습 한번 해보고 장아찌 만드는 것도 한번 해보고 식초 만드는 것도 한번 해보고 물론 재료값은 여러분들이 내야 됩니다만은 이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오만 것 때만 거 다 해주는데 그래도 이제 서울에 저희들 그게 없다 해가지고 뭐 생각해보고 전화하겠다. 그러면 제가 기운이 쪽 빠집니다. 사실은 빠지고 이제 좀 극합니다만은 제가 요즘 이제 하나 새로운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 기운을 빠지게 하더라도 제가 한 5분 정도는 이렇게 좀 의기소침해 있지만 5분 지나고 나면 다시 또 툴툴 털어버리고 또 싱글벙글 하면서 또 지나오는 사람한테 열심히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십시오. 공부는 마음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꼭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핑계가 많죠. 공부 못하는 애들은 막 별의별 핑계가 다 많습니다. 막 그래서 공부 못한다 그거예요. 근데 정말로 하겠다는 사람들은 핑계 없습니다. 저희들 유인균 발효 이거 배우려고 미국에서도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뉴욕이니 휴스턴이니 그다음에 LA니 뭐 이런 데서 오는 교포들 1년에 한 대여섯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며칠 있으면 또 옵니다. 그분들 몇 번 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고 중국에서 불티나게 옵니다. 맨날. 예. 그리고 일본에서도 옵니다. 그리고 캐나다, 호주 저 멀리서 작정하고 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물며 KTX 하면 코앞인데 여기서 되니 안 되니 서울에 있니 없니 이러면 재보고 웃자란 말입니까? 제가 뭐 더 이상 그 뭐 돈을 우리가 뭐 하나 가르치는데
또 받는 것도 아니고 거의 다 공짜로 하고 있는데 내보고 어쩌랍니까? 꼴랑 저희들이 이거 하나 좀 뭐 한 팔아볼 거라고. 근데 이걸 팔라니까 여러분한테 사용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한테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뭘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쓰죠. 모르면 안 씁니다. 이거 유인균 발효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한 개 사놓고 1년 동안 벌벌 떨면서 아꼈습니다. 근데 유인균 발효를 잘 아는 사람들 이 책을 가지고 책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걸 공부한 사람들, 그 다음에 동영상 강의 열심히 배운 사람들, 아니면 부산에 한 번씩 와가지고 실습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거 한 달에 한 통씩 펑펑 씁니다. 해가지고 뭐, 이거 뭐 반찬 만들 때도 넣고, 저거 만들 때도 넣고, 뭐 방금 저처럼 물에 타가지고도 또 한 잔 마시고 그럽니다. 예. 목이 타네요. 예. 이런 식으로, 막 여기저기 막 넣어가지고 먹다 보면, 막 어디가 좋아진지 몰라도 유인균이라는 건 유익한 인체의 균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먹다 보면 반찬으로도 먹고 음료로도 먹고 식초로도 먹고 막 먹다 보면 어디가 좋아진지 몰라도 뭐 똥 잘 나오고 똥 쑥 누고 나니까 어젯밤에도 저는 이만큼 넣었습니다. 누고 나니까 잠 푹 자집니다. 그리고 아침 되니까 그래도 막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또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어디가 좋다 뭐 어디가 나쁘다 뭐 이런 것보다도 유인균은 유익한 인체의 균이에요. 그리고 이제 음식을 발효하는 종자균입니다. 그리고 이걸 드시다 보면 여러분들도 왜 건강인지 모르지만 건강해지고 가족들도 건강해지고 또 여러분 또 이런 식초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주위 사람들한테 선물 한번 주보세요. 발효식초 만들어서 그러면 끔뻑 넘어갑니다. 엄청 좋아합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 스스로 뭘 할 수 있도록 가르쳐드리고 도와드리고 그게 우리 일입니다. 근데 본인이 안 하겠다 뭐 이래가지고 안 하겠다 저렇게 안 하겠다 뭐 어쩌겠습니까? 안 하겠다는데 자 오늘 유인균 발효 정말 배우고 싶은 사람들은 저한테 전화를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좋은 강사쌤도 소개해드리고 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근데 아까처럼 뭐 이 핑계 저 핑계 될 것 같으면 이제 이 영상 보시고 웬만하면 전화하지 마십시오. 제 사실은 하루에 전화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 전화 받고 나면 기운이 쫙 빠져버리면 다음 사람 전화 받을 때 제가 또 힘이 없습니다. 이상하게.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고 정말 배우고 싶은 사람들 꼭 전화하십시오. 감사합니다.